이제 당진 여기 3KL 캠프가 많이 뭐 안정화도 되고 좀 좋아졌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뭐가 좋아졌나요?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는 물량부터가 일단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만족할 정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곧 로켓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팀원분들도 네. 만족하시면서 하시나요? 지금 다들 만족하세요. 지금 물량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금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또 왔던 택배 기사님들 일하시는 거랑은 또 일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보다 주위 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다? 혼자 일하면서 혼자 벌 수 있는 양이 그 택배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HR 들어와서 근무를 한 지금 4개월째 됐고요.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이름 밝히기 예. 좀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본가가 예. 전라도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광주에서 올라왔고요. 광주에서 키플렉스를 네. 하려고 당진으로 오신 건가요? 네. 원래 HR에서 시작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광주는 이제 라우트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고 일은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이사님께 좀 요청드려가지고 좀 괜찮은데 없냐 그랬더니 당진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이면 달려왔어요. 와 광주에서요? 네. 후회는 안 하시는지? 후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후회는 없고요. 지금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요. 한 주 지났어. 아니 잘한 것 같은데. 아 진짜로요? 네. 사실 혼자 저기 뭐야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벌이가 괜찮으니까 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첫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첫 달이 한 103, 40? 첫 달에요? 네. 전에 뭐 이렇게 하시다 오셨나요? 전에는 제가 그냥 사무직 일만 했었거든요. 네. 사무직 일만 18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하는 일이 이게 처음인데 처음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무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일이 처음이신데 첫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버셨어요? 아 네.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잘 알려주시고 이사님도 잘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비결요? 비결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받쳐주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첫 달부터 그렇게 정말 그렇게 첫 달부터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진짜로? 네, 좀 적성에 맞는 건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는 더 찍었는데 이번 달에 얼마 정도 이번 됐어요? 달에는 한 600점 넘는데 캠프가 그래도 이게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물량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근무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셨나요? 아 네네. 아이도 있으신가요? 네, 애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 그러면은 자주는 못 보시겠네요? 네,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 그럼 이 영상을 볼까요? 가족분들이?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아 영상 편지. 애들아, 아빠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있거라. 내일 모레 또 보자. 사랑한다. 예? 와이프. 아 집사람요. 아 예. 고생 많은데 보고 싶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당진 캠프에 있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네. CCTV인가요? 이게 이제 집안에 이제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이 한 분 있으셔가지고 도난을 당한 거 저기 있으신가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CCTV 달아놨습니다. 네.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일자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만난 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좀? 지금 뭐 당진 물건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이제 물건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이 거의 한 6이고 아파트가 4인데 물량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지금은 적응돼서 네, 괜찮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개씩 하시나요? 지금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많아서 260개에서 270, 최저가 그거고 최대는 440개에서 470개까지. 와, 첫 달 수입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첫 달 수입은 이제 4개월 중에 첫 달은 이제 얼마 못했고. 아, 한 달을 꽉 채워서 일 안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320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럼?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받은 게 이제 680 네, 수령을 했습니다. 실수령을. 좀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이제 더 벌고 싶죠. 더 벌고 싶은데 몸이 이제 재산이다 보니까 몸 생각하면 조금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직에서 남편이랑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장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여자, 저는 이쪽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여자가 할 때, 편견이, 되게 힘들 것 같다.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했는데, 되게 사람들이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공주 취급 받으면서. 네. 홍일점이시군요. 네,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이제 이사님도 처음엔 조금 약간 무서웠는데, 되게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셔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밥 못 먹었을까봐 햄버거도 사다 주시고요. 뭐 빵도 사다 주시고 되게 정말 다들 이렇게 뭐 도울 때도 제가 이제 저는 여자니까 제가 무거운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트박스 옮기고 있으면 와서 같이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뭐 최대한 좀 이제 편의를 그래도 많이는 아니죠. 아, 많이는 아니고? 아니, 많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다들 되게 가족적이어서 일할 때 진짜 너무 힘이 나요. 그럼 혹시 누가 제일 많이 도와주시나요? 우선은 뭐 제 남편이죠. 제가 와이프니까. 네, 그 수호님 빼고? 아, 수호님 빼고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려운지 다들 되게 다 비슷비슷하셔서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이사님이 네. 여기 캠프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 최대한 없게 하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그럼 네. 가장 힘들 때는 언젠가요? 아, 제가 왔을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시작할 때 조금 날씨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당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이차 시간이 빨라지는 장점도 있긴 한데 처음에는 이 많은 박스들을 언제 정리해야지? 약간 좀 걱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지금은 30분이면 다 끝냅니다. 일하면서 이제 좋은 게 또 허튼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허튼 돈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여자니까 이제 여자들은 뭐 화장품, 옷, 이제 소위 사치품, 뭐 향수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예전에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이제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제 땀과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정말 허튼 이제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 안 사게 되니까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장점이 있고요. 정말 이 일은 제가 정말 정직하게 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받는 월급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지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는 것보다는 본인의 성향이 그래도 끈기 이게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와서 처음엔 당연히 누구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라우터를 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익숙해지는데 한 두 달 걸린 것 같아요. 빠르신 분들은 정말 2주 만에도 다 익숙해지시는 분도 계시고 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라우터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끈기만 가지고 오시면 HR에서 그 밑에 시스템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뭐 나름 노하우, 나름 이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다 코칭을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와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HR에서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 1캠프에서 지원원 최병희라고 합니다. 와, 김해 1캠프에서 여기까지 그 어쩌다 오시게 되셨나요?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이사님이 부탁하셔가지고. 네. 김 이사님이요? 네. 김 이사님이 강압적으로 보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갔다가 하라마 이러면서? 네, 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네. 지금 좀 빨리 네. 김해에 네. 다시 가고 싶으신 것 같은 아니요. 느낌이 드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좀 올까도 좀. 아 진짜로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로?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김 이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 이사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 지금 김해에서 당진 와보시니까 네.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뭐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인원들이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님이 잘 챙겨주시나요? 예. 네. 김 이사님보다? 솔직하게 누가 더 잘 챙겨주나요? 아 변희라 말 잘해라. 김 이사님이 잘 챙겨주시죠. 지금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는데요. 왜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김해 캠프에서 야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럼 야간도 하시다가 지금 주간하고 계신데 예. 솔직하게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저는 야간이 더 좋은데 뭐 주간은 좀 약간 뭐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심적으로 좀 편하고 야간은 이제 일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엘베도 없고 뭐 이사하는 차도 없고 하니까 좀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사님 그 지금 이제 3PL 캠프 와서 많이 뭐 통소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소분 하고 네, 있죠.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통소분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통소분이 뭔가요? 저희가 원래 기존 캠프에서는 헬퍼분들이 이제 나눠내는 걸 만약에 지금 이 기준으로 6위로 오면은 6위로 A, B, C, D 이렇게 나눠놔요. 구분을 노선이? 지어서. 네. 그러면 이제 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ABCD를 섞어서 와요. 롤테이너 하나에 ABC가 다 섞여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기사분이 같이 가시는 기사분들 계속 모여서 나누는 거죠. ABCD로 내가 가져갈 것들을 예. 근데 실제로 통소분이 오히려 더 빠르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봉캠도 이제 앞으로 통소분 진행할 거고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 통소분이라는 게 일단 간선차가 빨리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 일찍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 간선 이슈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근을 하면 이미 7시 반에도 와도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큰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본캠 같은 경우에는 간선차가 와서 헬퍼분들이 소본을 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 헬퍼분들이 하는 소분 자체가 약간 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파손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급을 따가지고 앞으로 그걸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뭐 관리하고 하면 파손권도 확실히 줄어들 거고.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는 거면은 네. 직접 저희 HR에서 그 헬퍼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HR 소속으로 해서 HR로 진행하는 거죠. 아, 헬퍼분들까지? 네. 여기 다들 고생을 많이 하세요. 당진이 3PL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시작하는 데가 어디든 똑같은데 제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더 좀 마음이 가죠. 이쪽은 제가 맡은 캠프 중에 여기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아무래도 또 제가 같이 여기서 배송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4개월째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사람들도 좋고 아까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처음에 왔을 때 당진 이사님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제가 막 모르고 이런 거는 다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진짜 귀찮도록 전화해서 막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도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다 어떻게 하는지 세분하게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님이 옆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아까부터 감시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뭘 감시래요. 뭐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불러보는 거죠. 여기 밖에 화장실 가는데 뭘 잘하는 거.
제이콥님의 매서운 감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당진 캠프 화이팅입니다. 당진 화이팅! 당진 화이팅! 당진 화이팅! 당진 화이팅! 김인사님, 공인사님, 당진으로 오세요. 당진 화이팅!